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두의 세우입니다. 바로 닌텐도 정식 발매 특집, 총 4부작인 닌텐도 정식 발매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11월 3일날에 예약 구매를 하셨던 분들과, 그리고 혹시라도 아, 나 스위치 사야 돼 말아야 돼, 아, 나 스위치는 어떤 게임기인가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은 닌텐도 스위치를 다 구매를 하셨잖아요. 근데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일단 본체는 구입을 했는데 주변 기기 뭘 사야 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저희는 예전부터 이 스위치를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주변 기기도 이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굳이 안 사셔도 될 주변 기기가 있고요. 이거는 꼭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는 주변 기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액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게요. 스위치가 12월 1일 날에 정식 발매가 되는데 그 전에 좀 주변 기기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정식 발매 특집 제1부 추천 주변 기기 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네, 사실 닌텐도 스위치 주변 기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게 바로 파우치일 겁니다. 파우치.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기기잖아요. 이제 휴대로도 쓰시다가 집에 가서 독에 꽂아서 TV랑 연결해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닌텐도 스위치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겠죠. 사실 이 케이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의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얇아가지고 정말 들고 다니기 수납하기 편하게끔 돼 있는 이렇게 넣고 빼고 이런 형태의 케이스가 있고요.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스위치를 보관하고 그 안에 또 다른 수납 공간도 있어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대형 사이즈의 파우치가 있어요. 다양한 메이커의 또 파우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파우치는 제가 이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써봤더니 괜찮더라라고 생각하는 파우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닌텐도 스위치 휴대용 케이스 하면 가장 먼저 많이들 떠올리실 게 닌텐도 스위치 정품, 그러니까 닌텐도에서 인증해서 제작한 정품 파우치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정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정 필름이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야. 액정 필름 필요한 기계라는 걸. 근데 액정 필름이 되게 필요한 기계예요, 스위치가. 그런데 어쨌든 필름과 파우치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사시면 되겠죠. 카트리지랑 이제 스트랩,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간이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가장 무난하죠. 네, 많이들 사십니다. 가장 무난합니다. 소비자 가격은 22,800원. 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파우치가. 생각보다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케이스의 단점은 많은 양의 물건을 수납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아무래도 좀 얇아요. 다른 케이스들에 비해서 얇고 이 여백도 좀 작아서, 그래서 이제 정말 타이트합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메모리폼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거 떨어뜨리면 왠지 박살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안정감은 없다고 생각해요. 얇아요, 좀 생각보다 메모리폼이. 그래가지고 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가 이게 작은 사이즈의 게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파우치 얇은 거 아무리 얇은 거 써봐야 큽니다, 덩치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그 얇은 파우치를 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는. 어차피 가방에 넣다 빼야 되잖아요. 그 뭐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실 분도 없을 거고. 어쨌든 이런 파우치가 있습니다. 정품 파우치가 있고. 자, 닌텐도 홀이 터프 파우치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 기기 제가 예전부터 홀이 걸 많이 썼는데, 뭐 액정 필름 같은 경우도 홀이 걸 쓰고 있고요. 쓰는데 되게 품질이 좋습니다. 대신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다른 서드 파티 그런 업체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이게 팔고 있는데 제가 일단 뭐 인터넷을 알아보니까 한 22,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사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 파우치의 특징은 뭐냐, 이 파우치는 일단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께가 좋아요. 두께감이 좋아서 떨어뜨리더라도 왠지 스위치를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카트리지 수납 공간이 5개 있고요. 그리고 옆에 스트랩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홀이 터프 파우치, 이것도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파우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파우치가 있어요. 겜맥 닌텐도 스위치 하드 파우치입니다. 겜맥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 업체예요. 국내 업체인데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장스님이 쓰고 계신 파우치예요. 제가 이거 만져봤는데 그냥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되게 두껍고요. 보고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쳐도 전혀 충격이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없습니다. 없고요. 수납 공간이 일단 많은 게 장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트리지가 10개가 수납이 되고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에 케이블이라든지 스트랩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파우치를 좋아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수납해야 될 게 많습니다. C타입 케이블이라든지 보조 배터리라든지 스트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조이콘을 수납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수납 공간이 많은 게 장땡이다. 어쨌든 파우치의 주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리고 수납이죠. 그런 거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스위치 프로 컨트롤러. 아, 이건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스위치 프로콘. 조이콘보다 향상된 그립감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엑스박스 원 패드, 버금가거나 혹은 더 좋은 그립감으로 스플래툰2나 이런 FPS 게임이라든지 TPS 게임들, 이런 게임들을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패드입니다. 배터리 시간이 약 4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0시간 동안 충전 안 하고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진짜 오래 가요, 배터리 진짜. 제가 실사용하고 있잖아요. 진짜 오래 갑니다. 막 충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진짜 그 정도로 오래 갑니다, 프로콘.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컨트롤러는 꼭 한 개쯤은 구매를 하고 계시는 게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젤다 플레이 할 때도 좋고요. 그냥 모든 게임 할 때 좋아요. 무슨 뭐 FPS, TPS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든 게임 플레이 하실 때 좋습니다. 세 번째, 액정 보호 필름입니다. 액정 보호 필름은 뭐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거 없으면요. 스위치 액정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잘 깨지진 않아요. 하지만 스크래치에 굉장히 취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정 보호 필름은 필수입니다. 저는 그 호리 필름을 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호리 액정 보호 필름을 쓰고 있고요. 17,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비싼 게 아닌 게, 솔직히 다른 업체 걸 봐도 14,000원에서 15,000원? 네, 뭐 한 2-3천원 차이 납니다. 좀 싼 거는 만원 정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액정 보호 필름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호리끼 아니더라도 꼭 구매를 하세요. 자, 다음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 이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오래 안 가요. 젤다 플레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시간에 3시간 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가, 서울에서 앉아서 계속 게임하다 보면 이제 배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보조 배터리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USB-C 타입으로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스위치가. 그래서 꼭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타입의 보조 배터리를 사셔야 됩니다. 이제 그 뭐 대표적인 배터리로 우리 장스님이 쓰고 계시대요. 샤오미 큐비 820 2만 mAh짜리 보조 배터리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자, 양방향 충전이 되고요. 듀얼 포트로 되어 있고요. USB 타입 C 고속 충전이 됩니다. 노트북도 충전이 가능할 정도로 고속 충전이 되고 그만큼 배터리 용량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64,000원이고요. 샤오미 보조 배터리 뭐 하나씩 다 갖고 계실 텐데. 자, 다음입니다. 자,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 SD 카드 왜 필요할까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32기가가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스위치 안에 32기가가 들어있는데, 32기가면 됐지 뭐,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더 필요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DL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제 용량이 더 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카트리지를 구매하시는 분도 필요하다는 게 왜 그러냐, 스위치에 카트리지가 모든 기능을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카트리지를 끼우고 하셔도 결국에 또 업데이트 받아야 되죠. 그리고 OS에 계속 용량은 쌓이겠죠. 그리고 뭐 스크린샷 이런 거 계속 찍으실 거죠. DL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DLC, 뭐 젤다 같은 거 DLC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DLC 나오면 그럼 또 DLC 받으셔야 되고, 뭐 스플래툰2 뭐 맵 추가된 DLC라든지 각종 DLC들을 이렇게 받다 보면 용량이 나중에 꽉 차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걸 또 정리 안 하는 게임은 정리해서 뭐 이렇게 쓰실 수 있지만 귀찮잖아요. 그럼 또 이제 다시 내가 스플래툰 생각나고 다시 스플래툰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미 지웠어, 용량 없어갖고 DLC를. 그러면 또 깔아야 되잖아, 귀찮잖아. 마이크로 SD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요. 안 비싸고요. 4-5만원대입니다. 128기가 기준 4-5만원대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256기가부터는 이제 10만원 이상 올라갑니다. 근데 메모리 특성상 항상 이렇죠. 근데 나중에 또 이제 256기가가 좀 싸지면 그 위에 512기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비싸겠죠. 마이크로 SD 카드도 128기가는 사실만하다.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저도 마이크로 SD 카드 128기가 지금 끼고 있는데, 장쌤님도 128기가 쓰시나요? 정작 이분이 추천해놓고 자기는 32기가 쓰고 있대.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할 거야. 부족할 거야. 저는 뭐 참고로 저는 삼성 거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스탠드 거치대.
스탠드 거치대 왜 필요할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닌텐도 스위치 본체에 뒤에 스탠드 기능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 충전 포트를 넣어놨죠. 여기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있어요 충전 포트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세워볼게요. 세우면은 자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어? 충전 어떻게 할 건데? 짜증나잖아요 그죠? 충전을 못합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드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호리 스탠드거든요. 호리 스탠드인데 정확한 명칭은 호리 플레이 스탠드입니다. 호리 플레이 스탠드인데 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치대에. 그래서 USB 선을 밑으로 꼽아서 꼽고 충전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런 거 하나 딱 거치해 놓고 충전도 하시면서 누워서 게임을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즐거운 라이프입니까? 뭐 필수품은 아니지만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다음입니다. 자, 조이콘 그립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컨트롤러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막 손이 막 아파. 그리고 이렇게 그립이 여기 뒤에 뭐 이렇게 잡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막 게임하는 게 막 좀 하다 보면 막 쥐날 것 같아 손에. 근데 조이콘 그립은 바로 그걸 방지해 줍니다. 마치 패드 같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조이콘을 이렇게 끼웁니다. 이게 끼워요. 끼운 다음에 이렇게 패드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편해요. 제 주변 지인분이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정말 편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조이콘을 빼서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주변 기기가 아닌가 싶어요. 가격대도 안 비싸요. 한 쌍이 한 7,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날로그 스틱 커버입니다. 여기 조이콘에도 아날로그 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콘도 아날로그 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날로그 스틱이 마모가 됩니다. 많이 쓰시다 보면. 이게 왜냐면 사람 손에 지문이랑 이제 뭐 이렇게 땀, 엄지손가락에 땀 같은 게 차기 때문에 이걸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마모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심하면은 정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커버를 씌우시라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아요. 조금만 투자하세요. 조금만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셔가지고 여기다 꼭 씌워주세요. 얼마 안 해요. 진짜 얼마 안 해. 한 5,000원이면 10개 살걸? 5,000원 주고 한 15개, 20개 사가지고 그거 막 다 씌웠거든요. 엑스박스부터 시작해서 플스까지. 그러니까 이 크기도 다 똑같아요. 엑스박스랑 그 뭐 플스랑 스위치랑 그래서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 사놓고 뭐 콘솔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여러 개 사신 다음에 이렇게 끼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꼭 추천드려요. 검색을 해보세요. 아날로그 스틱 커버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상품들 나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많아요. 이 그립감 좋게 하려고 약간 오돌토돌한 그런 재질로 된 것도 있고 좀 귀엽게 생긴 뭐 여러 가지 컬러도 있고 그러니까 스위치에 옷을 입히듯이 좀 더 나만의 스위치, 나만의 개성을 가진 스위치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 주변 기기 많습니다. 스위치에 관련된 주변 기기 굉장히 많아요.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주변 기기 정도만 구매하고 계셔도 정말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많이 고민해보시고 이제 스위치가 정식 발매되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해두셔서 스위치가 발매가 되면 이제 하나하나 장착하셔서 바로 안전하고 재미있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스위치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도의 세오였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